대한민국 최초의 셀러브리티 마스터셰프. 그 타이틀의 운명은 바로 이들이 결정합니다. 요리의 기본기를 중시하는 완벽주의자 심사위원 강내오, 요리의 가치를 중시하는 푸드마케팅의 신화 심사위원 노희영, 감동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비엔나의 요리 여왕 심사위원 김소희,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11명 이계인, 토니안, 신봉상, 헨리. 웃지조차도 못했고 심사위원분들이 앞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압감이 들어서 굉장히 긴장돼요. 되겠지만은 진심을 담아갖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드십시오. 이제 미스터리 박스를 열어주세요. 하나. 약간 지금 뭐하시게? 뭐가 들어있든 간에 나한테 똑같다. 생선은 제가 아직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생선 요리가 남으면 저는 회로 먹어야 돼요. 둘. 만약에 디저트 나오면 더 끝이에요. 셋. 박스를 열면 시작되는 경쟁. 미스터리 박스 안엔 뭐가 들었을까요? 나무로 요리를 하나? 이걸 도마로 쓰는 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도마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또 쳤다면 조금 정말 못 나왔을 텐데 괜찮겠다 싶어서. 요리를 사랑하는 셀러브리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셀러브리티들, 의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선 씨가 조금 의외? 네. 방송이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요리할 시간이 있을까? 햄.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세요.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뛰어가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달리 시간은 흐르고 흐릅니다. 뭐 준비하고 있어요, 토니아 씨? 저는 지금 바싹 보쌈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보쌈이랑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마지막에 보쌈을 한번 기름에 튀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뜨겁구만. 아이고, 이게 꼭 됐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간 안에 익겠어요라고 법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돼지고기가 빨갛게만 보이더라고요. 안 익은 것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셀럽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집니다. 아, 나 큰일 났네. 가끔은 다른 셀럽을 보며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동선 씨의 우리가 뭔가 조금 지금 뭐지? 조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사실 안심을 하면서 조금 정신이 아주 공기가 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에 차별화된 재료로 항상 못 보여준던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인정받고 싶다. 자, 계속해서 토니 씨 앞으로 오세요. 인정받고 싶은 또 한 사람, 이번엔 토니 안의 요리입니다. 바싹 보쌈 마늘 통장아찌 요리.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해파리하고 계단만 있으면 중국 음식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채처럼. 냉채처럼. 네, 맛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꿈만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 맨병. 앞서 우승하신 페이 씨가 면을 배정해 드릴 겁니다. 아, 어지러워. 내가 왜 페이 씨를 모르고 지냈을까? 제가 민 씨는 알거든요. 페이 씨를 모르니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이게
선생님 뭐 받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라면요. 아니 있나요 라면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케이야 잘 부탁해. 손우영 씨 무슨 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면 빼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발 머릿속에 당면만 얘기를 바랬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면 배정하겠습니다. 손우영 씨 과연 당면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당면입니다. 그치 서바이벌에서는요 남의 불행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미안하고 저 오빠는 정말 칼국수 자신 없는 토니 씨를 마지막으로 면 지정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떠올랐죠. 거기서 1등만 했어요. 오늘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사진은? 반면 매사에 신중한 토니 씨. 양파 써는 것도 깊이 생각하는데요. 너무 얇게 써봤나? 토니 씨, 예. 양파 한번 다시 썰어보실래요? 그 밑이 그렇게 불안정하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양파가 안정적으로 놓고 이렇게 자르면 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잘라야지 채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써줘도 되고. 됐죠? 손 다쳐요. 조심하세요. 네. 잠깐만, 네. 제가 채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2, 1, 그만 손 떼세요. 네, 여러분 잠시 후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레브리티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사람들은 말하죠. 연예인이 무슨 요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토니 씨, 칼국수로 파스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스토리들이 제 머릿속으로 지나가더라고요. 토니아 씨. 2층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셰프예요. 저는 마스터 셰프가 될 겁니다.